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이제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 고영이라는 종목을 지금 추천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신규 제품인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투명체 검사 장비 DPI 등이 매출 비중의 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로 시장을 확대 중에 있고, 그리고 투명체 검사 장비는 글로벌 EMS, 그리고 미주의 전기차 고객사로부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실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항 매출이 확대됨으로 인해 지금 자동차 그리고 서버 쪽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130%, 50% 증가하면서 이쪽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단기 저점의 주가에 큰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그 카이메로의 국내 레퍼런스 보유를 기반으로 의료용 수술 로봇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미국 FDA의 NDA를 추진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21,000원, 그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고영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미 증시가 그 높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였고, 특히나 어제 기술주와 델타항공 같은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관련 종목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4월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를 감안을 하면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일단 그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4월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임학정 차장이었습니다.